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예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고요.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가로 가운데 맞춤까지 적용이 됩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면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는 셀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셔서 셀 병합 체크하시고요. 가로와 세로의 가운데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글꼴은 궁서체입니다. 글꼴 가셔서 궁서체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가 없죠? 이럴 땐 직접 1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밑줄입니다. 밑줄은 글꼴에 가시면 밑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서식은 D4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요. 천의 배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천의 단위를 생략해서 천원이라고 입력하면 될것 같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도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 예로 봤을 때요. 그래서 샵 컴마 샵샵샵 또는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샵 컴마 샵샵 샵까지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쉼표 하나를 넣으셔야 됩니다. 뒤쪽에 있는 보기에 보셨을 때 125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쪽에는 000세 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천의 배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쉼표 한 번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묶어서 1,000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A4부터요. A11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 열머리끌 A 위쪽에 A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설계사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릅니다. 네 번째 A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은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A3부터 I12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12, C12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I12를 선택하신 다음 대각선 방향의 테두리를 넣기 위해서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신 다음 대각선 방향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문제는 다섯 문항이죠. 각각에 대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2점씩에서 2, 5,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기본 작업 다시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문제가 나오시면요. 제목행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해서 마우스 범위를 지정한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조건이 순이익이 만원 이상 4만원 이하. 둘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조건이고요. 할인율이 10%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AND 조건으로 나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qua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명 AND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순이익이 입력된 데이터 하나를 선택합니다. H4셀이 있는데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죠. 키보드 위쪽에 있는 기능키 F4를 두번 누르셔서요. H10만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만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쉼표.
다시 한번 H4를 클릭하되 F4, F4 누르셔서요. H열은 고정하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값이 작거나 같다 4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쉼표. 쉼표는 조건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AND 함수를 통해서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할인율이 입력된 F4셀을 클릭하되 이쪽에 있는 기능키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F열은 고정하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라고 입력하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이제는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깔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와 그 다음에 코드표를 이용해서 제품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제품 코드의 끝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3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VLOOKUP 찾을 값은 RIGHT, 라이트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제품 코드가 있는 A3에서 쉼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우리가 찾을 값은 제품 코드의 오른쪽 하나를 추출했습니다. 그 값을 쉼표 VLOOKUP 함수의 두 번째 테이블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조할 표는 코드표입니다. A11부터 B13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열에서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false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VLOOKUP에 대한 함수에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고 보험금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1위부터 5위까지는 보험료 인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if, 랭크,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사고 보험금 H3에 있는 값이 쉼표, 누구들 중에서 H3을 포함해서 H11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비교할 대상의 데이터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험금이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내림차 순위라서 생략이 가능하시죠. 랭크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값이 1부터 5위까지 그러면 작거나 같다 5 5라고 입력하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 3, 4, 5가 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쉼표 저희는 보험료 인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작성하신 수식은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1등부터 5등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 3에 가서 생년 월일을 가지고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조와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먼저 위크데이 함수부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C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w EEKDAY 바로 왼쪽에 있는 생년월일을 쉼표 return type을 넣는데요. 문제에서 요일의 계산 방식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을 사용해라. 그럼 2라고 넣으시면 돼요. 월요일이 숫자 1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2번 return type이 2번이요.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이라는 값이 반환되는 타입이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가 7이라고 나왔다면 일요일이 해당이 되겠죠. 일이 없네요. 그러면 2라는 건 화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숫자로만 표시하지 않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C17세 선택하시고요. equal 뒤에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Ctrl X 잘라냈습니다. 수식에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내셨던 값을 붙여넣습니다. 1이라는 값에 1이 나왔을 때는 월요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입력하십니다. 마법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자는 큰 따옴표 처리가 되실 거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누르시고 수식은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영업부의 실수령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이면 tAverage면 좋을 것 같은데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한 다음 나누기 조건에 만족한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i24를 선택하시고요. equal sumIf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G15부터 G23에 가셔서 조건은 심표 한번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영업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심표. 세 번째는 sum 레인지는요. 합계를 구할 범위, 실수령액을 넣습니다. I15부터 I23까지. sum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영업부의 실수령의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구한값 뒤에다가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 가셔서 슬래시 countIf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시 범위는요. 부서가 입력된 G5부터 G23 안에서 심표 영업부를 찾겠습니다. 라고 영업부라고 입력하시고요. COUNT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별 판매 현황을 구하라고 작성되어 있는 표에서요.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합니다.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이번 예제에서는 tAverage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따로 작성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위쪽에 있는 B27부터 28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건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한값 뒤에 원자 붙이실 거고 그 다음에 천의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tAverage 함수부터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G3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t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품명부터 위쪽에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심표, 필드는 실제 평균을 구할 필드는 판매 이익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 27셀을 선택하시고 심표, 조건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지역이 서울에 해당한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제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G36셀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 라운드업 그 다음 tAverage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심표 마이너스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천의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구한값 뒤에 원자를 표시하라고 했죠. N% 연산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원이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안쪽에다 커서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표에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A3부터 F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H3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판매 사원을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시고요. 대리점명은 행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명은 열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에다가 외상 매출액을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합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값의 부분의 함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구한 값에 대해서 이제 작성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표십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자동 서식 도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표십을 찾습니다. 네, 표십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월 판매 금액, 2월 판매 금액, 3월 판매 금액. 오른쪽 표 4에다가는 1,4분기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과 매출액만, 단가는 아니고요. 판매 수량과 매출액에 대해서만 평균값을 구하겠다. F10부터 H14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함수에서 꼭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1월 판매 금액이 있는 A2부터 D6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그다음 2월 달에 데이터가 있는 F2부터 I16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3월 달 데이터가 있는 A10부터 D14까지 선택하고 추가. 첫 행과 왼쪽 요리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를 합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C4부터 D10까지 영역에 대해서 통화 기호를 지정하는 범위 정하셨다면 홈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에 가시면 위쪽에 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네, 서식 통화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기록 중지 꼭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연결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고요. 기본 도형에 가셔서요.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H3부터 3부터 I5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통화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한 텍스트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안 되어 있다면 한 번씩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매크로는 통화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총 요금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이제 E4셀 클릭하는 작업 기록해 주시고요. E4셀 클릭하신 다음 이퀄 사용요금 도하기 그 다음 세금입니다. 두 개를 도하셔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이제 매크로를 실행할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하시고요. H7부터 I8까지
텍스트를 총 요금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안 돼 있다면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텍스트 입력하셨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갑니다. 총 요금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택 예금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지점별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주택 예금을 추가하시겠다. 전체 지점에 대한 데이터니까 D3부터 D8까지 선택하시고 Ctrl C 차트에 오셔서 Ctrl V 하시면 주택 예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보통 예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푸른색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차트 종류를 변경한 보통 예금 계열을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네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은 지점별 수신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요. 기본 가로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 선택하시고요. 그림을 봤더니 지점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 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에 가셔서 가로 제목 선택하시고요. 금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셨고요.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궁서체. 그 다음 크기가 15입니다. 15가 없으니까 직접 15를 입력하시고요.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중 밑줄은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홈에 가셔서요. 이중 밑줄 넣어줍니다. 네, 다음 범례 대서 글꼴은 궁서입니다. 범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궁서 선택하시고요. 크기를 11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위쪽입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범례 가셔서 위치를 위쪽에 범례 표시 한 번만 선택해 주시면 위쪽에다가 범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요구한 내용에 차트를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